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4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이렇게 오늘은 늦지막히 올라와서 지금 시간은 8시 반 정도 되었어요. 제 기준에는 늦지막히 올라온 거죠. 자, 오늘은 여기 2단 선반의 입구 쪽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제 아이들 세수도 좀 시켜주고 이제 영상 찍고 나서 바로 이제 물도 좀 주고 물 주고 물 주면서 세수시켜주는 거죠. 아이들 말끔하게 아이들이 지금 막 황사비를 막 맞은 상태라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늘은 물도 좀 주고 밖에 있는 아이들은 물 살짝 주면서 세수만 시킬 거고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물못 먹은 아이들은 지난번에 이제 빗물 계속 못 먹은 아이들은 그냥 팍줄 거예요. 팍. 여기 아이들은 밖에 아이들은 그래도 웬만큼 귀를 막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땡땡한 아이들은 땡땡한데 목마른 아이들은 또 목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 이제 요 영상 끊고 나면 제가 물 세수 깔끔하게 깨끗하게 씻긴 모습도 한번 제가 쇼츠로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얘는 버건디 와인이라는 아이예요. 버건디 와인. 뒤에 라인이 살짝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너무도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버건디 와인이라는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요 쌍둥이 화분에 심어져 있는 얘는 앨리스라는 아이예요. 앨리스 좀 보세요. 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묵어가고 있어요. 아, 이쁘다. 앨리스라는 아이. 제가 첫 화면부터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샤벳이라는 아이예요. 샤벳. 요 아이도 이 화분으로 가을에 분갈이 해주고서 너무도 예뻐지고 있는 모습이고, 얘는 샴페인인데요. 샴페인.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아니, 내려놓고. 아, 이렇게 예쁜 물이 들어져 있는 샴페인. 아이고, 요게 또 이렇게 하나 끼어 있었어요. 이렇게 샴페인도 이렇게 있고요. 요 라지아가하고 요 라지아가 좀 보세요. 아이고, 저기 하우스 안쪽에 완전히 목종이 그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물듬은 덜하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현재 이렇게 요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라지아가예요. 라지아가 이렇게 살짝 당겼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 생장점 주변에 입장들 나오는 입장들은 이렇게 연두연두라기보다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가의 입장들은 이렇게 너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라지아가예요. 라지아가에서 손이 안 떨어지네요. 자, 이 아이는 매직 초코라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엔젤스핀거 꽃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크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아라베스크. 요 아라베스크도 이상하게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네요. 아라베스크도 요 아이 작은 아이인데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드라큘라 두 아이 이렇게 같은 날 같이 데려와서 같은 화분에 다른 흙으로 심어졌었어요. 이거 하나는 방울토였고 하나는 제가 만든 흙이었었는데 거의 똑같이 크고 있죠? 이렇게 현재는 물들어 있는 드라큘라고요. 그리고 프리메라도 이렇게 묵어가고 있는 중이고, 요 아이는 황홀한 연꽃이에요. 황홀한 연꽃.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호박이라는 아이. 그리고 보라춥이라는 아이도 양쪽으로 이렇게 꽃대를 올려줘가지고 양갈래 머리 됐어요. 양갈래 머리. 보라춥이라는 아이고요. 아, 요 작지만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리엘 좀 보세요. 아리엘 너무 이쁘죠? 아이고, 완전히 목둥이에요, 이 아이. 진짜. 잘 크고 있고, 요 불카누스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요 아이는 얼굴이 너무 깨재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양진, 2호 양진이에요. 잘 크고 있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요 아이는 입구로 와가지고 이렇게 잘 키운 아이고요. 그리고 첼로도 꽃대를 이렇게 하나 물고 있고, 여기 레드탄. 아, 아가들이 얼굴이 꼬질꼬질합니다. 꼬질꼬질해. 홍등이고요. 유아이는 온지 얼마 안된 아담이에요. 요 아담 제가 얼마 전에 데려왔는데 이렇게 심어놓은 상태고요. 심어서 밖으로 꺼내놨고, 요거는 사이클론이라는 아이예요.
사이클론도 꽃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요 아이도 물듬이 되게 예뻐요. 예쁘고, 여기 밑에 칸에는, 여기 뒤에 줄의 아이들은 잘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요. 좀 깊고, 여기 공간이 조금 얼마 안 돼가지고, 저 뒤에 쪽에 아이들은 패스를 하고, 여기, 로사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 아, 얘는 석연아 입구아가예요. 아, 예. 달샤비 핑크, 빨간둥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고, 얘는 저기, 캐라리언이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천대전송 요 아이는 최근에 제가 지인분한테 선물하면서 이렇게 남아서 심어놓은 아이, 핑크루비하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작지만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이브금도 있고요. 요 아이는 모니카라는 아이인데, 모니카라는 아이도 참 신기하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라지아가도 있고, 저 뒤에 슈퍼크롬 꼬맹이도 하나 있고요. 자, 얘는 미나라는 아이예요. 미나. 마가레트도 이렇게 꽃대 물고 있고, 요거는 타블로. 타블로. 자, 요런 푸시케예요, 푸시케. 푸시케도 요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유, 이쁘죠? 그리고 요거. 원종 엘리자베스. 여기 밑에 아가들 이렇게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삐로즈. 이삐로즈. 저희 집 이삐로즈는 현재는 이렇습니다. 크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레드 아이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레드 피치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쌍둥이 화분으로 쭈루루룩 이렇게 예쁘게 그냥 제가 밑에 놓은 아이들이고요. 자, 저희 짝꿍이 지금 호스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물 주려고. 아, 물 연결해 놓고 올라왔네요. 자, 영상은 제가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물 주고 난 후에 아이들 말끔한 모습 이어갈게요. 여기 이렇게 지저분했던 아이가 어떻게 깔끔해지는지 세수한 후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지금 물 주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와우! 저희 아이들 여기 인형 아이들 깨끗하게 세수했습니다. 이쁘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볼 건데요.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아이들, 여기 이달산반의 아가들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와우, 버건디 와인 이렇게 예뻐졌고요. 깔끔해졌고, 앨리스, 요 아이들 하나같이 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세수를 했습니다. 세수를. 불카누스 좀 보세요. 불카누스도 이렇게 예뻐졌죠? 아유, 황사먼지 때문에, 황사 그빛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그냥 얼굴이 깨지지했던 아이들이 완전히 말콤해졌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렇게 좀 보세요. 아직 제가 뭐지? 물 주고 나서 털어줘야 되는데 지금 털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다가 이따 저녁 때쯤 올라와서 아직 물이 고여 있는 아이들 그때쯤 털어줄 거예요. 자연적으로 마르게 아이들 입장에 물이 스며들게 그대로 놔둘 겁니다. 실린팬도 어제부터는 제가 꺼놨어요. 바람이 좋아가지고 실린팬도 틀어놓지 않고 이렇게 저희 창아이들 좀 보세요. 와, 정말 알록달록합니다. 알록달록한 아이들 너무 이쁘죠? 이렇게. 여기. 레드베리 아이들 현재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라즈아가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입장 좀 보세요, 입장. 세상에나.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요쪽에 빨간둥이 창아이들. 아, 깔끔하죠? 이거 좀 보세요. 헨텔 엄마 쪽에서 꽃대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는데요. 밑에 아가들 하나하나 아주 그냥 꽃대를 안 물은 아이들이 없어요. 세상에. 이 제가 분갈이를 해줬었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조금 큰 화분으로 지금 이 화분으로 이게 옮겨준 건데 지금도 이렇게 성장세가 큽니다. 커. 야, 이렇게 잘 크고 있는 헨텔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쪽에 선반의 아이들도 스텐 선반의 아이들. 자, 이렇게 맨 위에. 너무 이쁘죠? 이쪽에 애오니움 있던 아이들 밑으로 내려놓고 어제 제가 배치를 다시 해줬어요. 아, 저기 슐라 스페셜 좀 보세요.
설날 스페셜. 이 와이드 배치를 제가 다시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여기 국민이들 좀 보세요. 아이고, 말코롬하게 세수한 아이들 너무 이쁩니다. 레드노블 좀 보시고요. 얼려심 쳐라. 요거 얼려심 쳐라. 코끝 너무 예쁘고, 홍매화도 이렇게, 홍매화는 조금 물이 빠진 감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도 너무 예쁩니다. 예쁘고, 그리고 여기 지난주에 분갈이 했던 아이들 이렇게 물 잘 먹었고요. 이렇게 예쁘게 잘 먹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 아이들, 아유, 뽀뽀기도 이렇게 있고요. 뽀뽀기 보인 김에 살짝 털어줄까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들, 자제오기가 어제 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봉우리만 한참 있었잖아요. 근데 살짝 저녁에 오니까 피었더라고요. 봉우리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이제 물 주고 나서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낮에는 활짝 피워줄지 어쩔지 이따가 다시 한번 올라와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가들 여기, 자, 이렇게 보세요. 국민이들 아주 그냥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 제가 요거 벨타나를 쇼츠에다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이쁘다고. 요 벨타나가 작년에 들어온 아이하고 그 전부터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하고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물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레나스도 몇 년차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저희 아이들 너무 이쁘죠? 요 워터메리 좀 보세요. 워터메리 꽃이 그냥 아주 활짝 피었어요. 아이고야, 너무 이쁘다. 이쁘다 놀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테이블에 아이들도 이렇게 시원하게 깔끔하게 물 먹었어. 카멜리아도 물 듬뿍 줬어요. 이 아이들 좀 목말라 하는 아이들은 앞에 있는 아이들도 빗물을 맞기는 했어도 목말라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먼노 아이들은 그냥 세수만 시켜줬고요. 먼노들은 세수만 시켜줬고, 이제 물 많이 먹은 아이들도 이렇게 라피네 UI도 조금 물을 조금 더 준 상태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희 아이들 너무 이쁘죠? 햇빛에 이렇게 반사되는 모습 너무 이쁜 모습이고요. 저기 우리 짝꿍이는 나무에 제라늄하고 물 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저만 이제 여기 아이들 이렇게 물 주고 나서 찍어보는데요. 아, 라디칸스 아유 이쁘다. 꽃망울 좀 보세요. 라디칸스 빨개 돼가지고 빨갛게 물 들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요거 스피나 이름 제가 이름표 앞에다가 꼽아놨어요. 스피나도 이렇게 물 들었고, 요 렉스도 이렇게 예쁜 모습, 유리수반의 아가들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저기 바이솔들도 물 듬뿍 졌고요. 바이솔에도 물 듬뿍 져가지고 저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렇게 저희 지민의 옥상다육 아이들 세수 매콤하게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호박이는 단수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요 호박이 이렇게 크고 있는 두 번째 호박이에요. 두 번째 호박이 아까 보여드렸던 아라베스크가 이렇게 세계지도식으로 피멍드는 게 너무 신기하게 들고 있어요. 이 아이가 현재는 이런 모습의 아라베스크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립니다. 내일은 또 이제 저쪽에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이들 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봅니까 또 샵에 또 이쁘네요. 깔끔해가지고.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